진행입니다. 그럼 잘 지내셨나요, 여러분? 진짜 오랜만에 Can Ready With Us를 들고 찾아왔습니다. 저희가 오늘 한 지금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은 무엇인가요? 지금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은 말이죠. 저는 약간 누디한 입술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누디한 입술을 발랐고요. 오늘 약간 볼 터치, 블러셔를 약간 포인트로 줘봤어요. 왜냐면 블러셔 새로 샀거든요. 저는 오늘 컨셉은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스럽게 핑크핑크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. 동생 같은데? 언니 동생 같은데 되게? 나 동생 맞지 않아? 좀 약간 어려 보이게 핑크 블러셔, 약간 핑크 브라운 아이섀도우, 핑크 립, 핑크 마이크 크로스 하지 마세요. 귀걸이도 꽃 달아봤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레디 고! 파운데이션 먼저 발라줄게요. 파운데이션 같은 거예요. 색상도 같아. 새거에 새거 첫 개시. 이마에 뾰루지 났어. 나도 나 여기 지금 너무 여기. 나는데 너무 아파. 나도 여기 너무 아파. 누가 나 좋아하나 봐. 메이크업 요청 많이 해주셔서 찍고 있는데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. 하는 메이크업에 보면은 저희 하는 메이크업이 거기서 거기라서 그냥 색상만 좀 바꿔주고 그날 옷에 따라 두 개를 올려줄게요. 파데를. 왜냐면 제가 촉촉해서 좋긴 한데 저는 여기가 건성이고 여기는 조금 지성까지는 아닌데 화장이 무너져서 더블 베어로 눈 밑이나 코를 덮어줄게요. 색깔 뭐야? 밝은 색. 저는 나스 컨실러. 조금만 좀 컬을. 내 쪽이 밝은가? 컬을 붙였어. 저기 오랜만에 속눈썹 붙여서 피부 화장이 어려워 봐. 눈 할 때. 이거 제 눈두덩이 할 때 이걸 원래 어떻게 그냥 막 했는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조심조심. 원래 이걸로 여기 왕표를 가려주려고 했는데 안. 자연스러움? 아! 표정 내 눈만 아파. 아이고.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눈썹에도 발라주고 지속력 강조를 위해. 근데 다 써서 이거 샀어. 어머. 대박. 이게 눈에 그 테이프 나와 있어서 지금 붙은 거. 대박. 어떻게 그래? 아이프라이머까지 해주고. 이거 얼굴 제대로 안 닦았는데? 아 눈두덩이 잘 안 닦았네. 아 대박. 이거 안 닦인다. 그다음에 파우더. 눈썹에서 한번 시간을 다 잡아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그럼 빨리 시작해.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으니까.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픽셀이 난다고. 얘 눈썹이 짱 진해. 맞아. 그래 나도 큰 거울 앞에서 작은 거울 놓고. 나는 작은 거울 그리고 중간 사이즈 거울 큰 거울 세 개 놓고 왔는데. 집에서 눈썹 하나 그렸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진 느낌. 아싸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아까 끝이다. 여러분 저 이제 졸업해요. 저는 쉐딩 해줄게요. 이거 한국에서 샀어요. 제 눈두덩이 베이스는 에뛰드 하우스 해변의 산 코코넛. 아 안돼. 첫 화장이 언제였나요? 중학교 때 처음 해본 것 같은데. 중학교 때? 뭐 했었어? 아 아닌가? 고등학교 때인가? 첫 비비크림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. 기억나요? 에뛰드 하우스 비비크림 되게 예뻤고 색깔도 좋고 향도 되게 좋았어. 우리 때 무슨 그게 유행했어. 컬러 로션이라고. 스킨푸드 것도 유명했어요 그때. 그 스킨푸드 토마토 선크림. 솔솔 말린 솔방울 이런 색깔. 이거 바닥 보여요. 저 이거 바비브라운 토스트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뭐냐? 뭐야 느낌이. 되게 부드럽잖아. 이게 파우더 같아. 약간 느낌 변태가 좋아. 이
드레스를 깔아주고. 아 맞아, 나도 오늘 입고 갖고 왔어. 눈에 약간 봄을 올려볼까 하고. 아, 봄을 이 맞이하는 이 순간이 너무 설레요. 추워도 계속 요즘에 핑크를 하나씩 올릴라고. 뭐라도 하나 핑크라도. 모노아이즈 코지 터치. 따뜻하다. 봄이 좋냐? 좋다. 날씨가 풀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. 밖에 엄청 걸어다닐 거야. 봄이 좋냐라는 그게 있어. 그게 뭐야? 너 물어본 게 아니고. 나한테 물어본. 나 진짜 한문화를 진짜 몰라. 아니 그냥. 나도 몰라. 근데 그거 페이스북에 나 제목밖에 몰라. 야. 하여튼 갈색을 아이라인 선에 맞춰서 살짝 음영감을. 밀크 초콜릿. 그... 무슨 일이야? 밀크 초콜릿 같은 이 색깔로. 와 이거 골크다. 이걸로 먹어야겠다. 이제 발견한. 뭐? 와 이 검은색은 아이라이너인가? 섀도우야. 나 이거 써봤어 심지어. 진짜? 언제? 잠깐에. 다 덮어봤어? 아니 그 정도는 안 해봤지. 할로윈 화장이야? 써봐. 여기다 한번 해봐. 글쎄. 스와치 한번 해드려. 봄 화장에서 갑자기 할로윈. 근데 곧 이제 여름 되면은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블루 화장 뭐 이런 거 한번 해봐. 약간 페스티벌에 맞는 화장? 나 파란색 아이라이너 있어. 언제 쓰려고? 바닷가 갈 때? 아니, 그 옛날에 왜 샀는지 모르겠어. 나 그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똑같은 거 두 개 사기 싫어가지고 산 것 같아 아마. 도전욕구가 그거 안 썼지. 높게 삽니다. 도전욕구. 근데 그거 생각보다 괜찮다? 파란색인데 파란색 펄 들어간 건데 약간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란 말이야? 그래가지고 그 괜찮아 나. 아이라이너가 관건이야. 지금 눈에 어떻게 아이라이너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하다. 아, 나 아까 랍스터 먹을까 우리? 또 랍스터 먹어? 아 맞다 랍스터. 회 같은 것도 먹고 싶고. 회 맛있겠다. 나 어제 회 먹었는데 안 먹지. 아니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 순서가? 그치 나도 약간 그래 지금. 원래 눈 화장 다 하고 마스크라까지 다 하고. 아 나 마스크라 안 해도 되지 오늘. 맞다. 아니야 그래. 아 뭐라는 거야? 너 되게 혼란스러워 보여. 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. 지금 어떻게 화장하는 법 까먹은 것 같은데 약간. 맥 걸렸어. 아니면 여행가서도 그런다? 여행가서도 되게 아 뭘 해야 되지? 막 순서 막 뒤죽박죽해가지고 하고 있어. 아 나 근데 진짜 큰 거울 앞에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 같아. 큰 거울 앞에서 하던가 해야죠. 요즘 내 방 배치를 바꾸고 있어. 저 스매시 박스에 컨투어링 그 다 썼어. 우와 쩐다. 열심히 쓰죠? 내 책상 되게 길잖아. 그래서 그 한 켠에다가 거기가 내가 윈도 그 창문이 있단 말이야?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장 위에다가 이거 화장품들 올려놨잖아. 그거를 책상 한 켠으로 바꿀까? 왜냐면 내가 책상을 지금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단 말이야? 그치. 너무 한번 도전해봐 언니. 나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약간 이사 온 느낌 들고. 그 되게 아! 코 쉐딩까지. 눈썹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? 뭐? 아이라인으로. 아이라인은 미샤. 이거 진짜 최근에 이거 바꿨어요. 리필용이라 계속 바꿀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번지더라고. 아 진짜? 워터프루프. 이 뒤에도 뭐 있는 거야? 아티. 지금 이거 세 번째 갈았어요. 이게 근데 옛날에 미샤 뭐 하나 써봤는데 되게 괜찮았어. 진짜 이게 안 번지는 게. 아 근데 아, 또 아이라인 어떻게 그려야 되지? 속눈썹 이거? 그치? 매번이 과제다. 하는데 약간 챌린지야 하는 것 같아. 뭐. 근데 보통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 화장을 잘 진하게 안 하잖아요. 근데 그, 저는 해요. 핸드폰 없애든지 해야겠어. 내가 옛날에 핸드폰이 없이 하루 정도,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? 그 정도 막 살아봤었는데 핸드폰 없으면 처음에 진짜 불편한데 나중에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. 진짜로 막 약간 나도 그래. 뭔가 나를 얽매였던 뭔가에서 막 이렇게 벗어난 느낌? 맞아. 그래가지고 해방감이 든다니까. 나 진짜 신기했어. 그때 내 되게 뭔가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. 다시 핸드폰을 없앨 때가 온 것 같아. 나 중고등학교 때 나 별명이 있었는데 내가
생각 수행이었냐? 막 생각하는 앤가? 방학만 되면은 아, 너 어디다 두는지 몰라. 집에 어딘가 둔 다음에 진짜 핸드폰을 안 찾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잖아, 그 상태로. 그냥 그러고 며칠을 쓰는 거야. 어, 그냥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, 사실. 그냥 그러고 며칠을 나는 나만의 막 시간을 보내. 그런데 친구들이 연락이 와. 막 답답하니까. 이제 집에 오는 애도 있었어. 집에서 못 내려고. 너 도대체 뭐 하냐고, 핸드폰 없이. 무슨 나 생각해, 이러네. 몸 병맛이요. 지금도 한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하면은 뭔 얘기 하다가 생각해, 소연아? 이러면서 너 생각 잘하잖아. 근데 좋았어, 그때. 뭔가 아무도 날 안 찾고 막 그냥. 핸드폰 없으면 되게 좋아. 응, 나만의 시간? 생각보다 되게. 그거 생각난다. 중고등학교 때는 화장을 막 그냥 뭐 비비크림 한번 바르면 이것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아이라인까지 하면 이제 난리 난 거고 막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딱 20살 돼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막 더 화장품을 사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. 쓸데없이 보통 화장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거 뭐지? 패드 알죠? 핸드폰을 끼고 자기 대고 사는 거 있죠.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쓸지도 않으면서 그거 사가지고 화장할 때마다 이렇게 넣고 폼 엄청 잡았어. 그리고 막 친언니 있는데 언니 내가 화장해준다 이러면 맨날 그거 이렇게 손가락 끼고. 난 남의 화장 해준 적은 없는. 아 진짜? 나 언니가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어. 언니 화장 그때 해주는 거. 내가 막 아이라인 나 잘 그린다고 막 까불어가지고. 그다음에 빨간 섀도. 이거는 오키드 색깔이에요. 모노아이즈에서 나온 거. 새로 산 겁니까? 이렇게. 미네요. 앞머리 펄은? 내일 일요일이다. 행복하다. 입술은 세포라에서 나온 립라이너야? 립라이너 2고 이거 조그만 거 샀어요. 색깔도 마음에 안 들까 봐 인터넷으로 주문했거든요. 페일 베이지라는 색깔이에요. 어떻게 찾았네. 립라이너로 립을 꽉 채워서 그려줄 거예요. 이게 뭐지? 아, 아파. 립라이너 앞에 잘못 바르면 엄청 건조해서. 이것만 보여. 이거 바를게요. 롤리타 2. 아니 입술 최악이다 지금. 어 앞으로 발라줬어요. 롤리타 2. 이거 얼마 전에 새로 샀어요. 맥에서 웜소울 엄청 유명한 거라면서요. 웜톤에 되게 한번 발색해주세요. 나도 궁금했어. 발라볼게요. 나는 랑콤 파우더 블러쉬 블러싱 누드예요. 똑같은! 아, 그럼 왜 이렇게 네 거 찌그러졌어? 내가 한쪽으로만 해. 이거. 아, 맞네. 내가 한쪽으로만. 이거 하던 대로 하나. 반대쪽으로 해볼까, 그러네? 어, 반대쪽. 자, 길어져. 뾰족해지는 거 아니야? 넓게, 넓게. 저 닉스에. 이걸 뭐라 그래? 뭐야? 이거 되게 여러 가지 멀티플. 적인 건데 립도 해도 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중에 치크해도 되겠다. 어 내가 이 컬러를 치크했어요. 하고 약간 그래서 거울 좀 봐야겠다. 카메라를 믿을 수가 없어. 색깔 예쁘다. 어 그치 나도 그래서 샀어. 입술아 진정해. 그걸 깎아줘 볼까요? 깎아 깎아. 짠! 끝. 그만할 거야. 힘들어. 아. 입술은 얘는 뭐냐면 얘 되게 유명한데 키스 앤 블러쉬 어딨어? 어, 없어졌다. 이거 되게 오래전에 산 거긴 한데 이 색깔 예뻐 그거. 이거 한예슬 립이라 해서 샀던 거예요. 제가 한국 연예인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한예슬. 어 나던데. 진짜? 어 어. 화면에서 되게
볼 터치가 엄청 과하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. 핑크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페이스샵 인트 리퀴드 핑크 오마주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더 핑크핑크하게 먼저 핫핑크 색깔이에요. 마랑 움빠움빠 움빠빠빠 밥을 먹긴 먹을 거예요. 뭐 먹고 싶어? 그래서 뭔가 딱 그 그래서 그 다행히 먼저 바나나를 먹어서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. 그걸 먼저 골라보자. 그 어떤 류? 한식, 중식, 일식. 나는 여기 음식. 일식은 항상 좋아하고 한식은 아 한식은 모르겠어. 좀 내려와. 머리 잘려. 이제 다리 좀 잘라야 될 것 같아. 우리 다 했어요 여러분. 끝났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저희 화장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. 그냥 항상 뭐 막 약간 하고 싶은 대로 약간 그날 뭔가 옷 입는 거나 날씨나 막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 그거 궁금해. 언니는 옷에 따라서 화장을 받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고 옷을 입어요? 나는 있나요? 난 진짜 뭔가 입어야 할 옷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막 내가 나는 오늘 이걸 입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한은 보통 화장을 먼저 하고 옷을 입고 근데 만약에 아, 내가 옷을 진짜? 입었는데 뭔가 안 맞아. 그럼 입술을 보통 바꾸는 편이에요. 아 진짜? 화장에 맞춰서 하는 거네? 나 되게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나 되게 특이하다? 나 화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액세서리 하고 시작한다? 액세서리에 맞춰서 옷 입고 액세서리에 맞춰서 화장해. 내가 요즘에 그걸 발견했어. 이해 안 묻었죠? 저희 이제 화장이 끝났고요.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같이 가요? 이쪽이 어디? 밖이다. 저기 밖으로 이제 창문 밖으로 창문으로 하시는 건데요. 창문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나가서 결정할게요. 뭐 할지. 다들 그러시죠? 나가서 발이 끌리는 그대로. 그래서 오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고고! 고고! 여러분 저희 나왔어요. 여기는 한국 신한은행. 여기 신한은행에서 지금 언니 돈 뽑고 있습니다. 열심히 우리가 봄 화장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너무 추워요. 아직은 겨울입니다. 진짜? 먹어봐야 되나? 이거는 플라밍고 네온이고 포칸 네온 레인보우 네온 캐나다의 상징 무스 무스 밥 먹으러 갈까요? 우리 일단 퀸으로 나가볼까요? 한번 밖으로? 지금 지하철에 있는데 아 지하철이래 백화점 지하철 오케이 나가보시죠. Yeah.